남자의 노래에 흠뻑 취한 한 여자. 이 남자 너무 멋있죠?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. 아이쿠야. 그리고 이 여자에게 푹 빠진 한 남자. 제가 진짜 춤추는 모습에 반해서 제가 사귀자고 했죠. 제가 이 여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저는. 내 눈치 그만 보고 놀자. 놀면서 내 마음 들여다보자. 놀 룩 해가지고 저희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해요. 비촌 4년차 권세현이라고 합니다. 비촌 5년차 성창현이라고 합니다. 놀고 보는 놀룩. 한 곡 더 해볼까요? 준비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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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. 난 보니 알았어. 미친 듯 흔드는 몸 언젠가는. 부부가 직접 만든 곡이라는데요. 두 사람의 인생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. 용기를 내고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도전들이니까요.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눈치보다 인생 종치겠네. 이 사슬을 벗어 던질 거야. 자기 속이면 말이 많아져. 흥겨운 노래에 분식집도 아주 후끈 달아오르는데요. 이 동네 유일한 가수님인데 처음 보고는 조금 신기했는데 지금은 같이 이제 동요가 돼가지고 이제 안 오면 왜 안 나오지 못하나요? 난 그냥 부러워 이렇게 산다는 게. 원래 얼마나 행복해 보여. 자유롭고 부러워. 부러울 따름이야. 너가 댄서야, 너가 가수야, 막 이런 속으로 나오는 얘기들. 그러니까 어떤 눈치를 줄지, 어떤 참견을 할지 이게 저한테 망상이 막 피어오르니까. 저희는 그게 내가 내 스스로한테 눈치를 주는 거다. 내 눈치 보지 말자. 놀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. 저희 약간의 그 특약적인 주문 같은 거고. 마지막!